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기 이유식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유식을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는데요. 초기 이유식은 거의 미음으로 주기 때문에 그냥 이유식을 길들이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제 중기거든요. 중기는 살짝 알갱이가 있는 것, 후기는 좀 밥알처럼 퍼진 밥알처럼 약간 굵은 게 있는 게 후기인데요. 조금 더 쉬운 방법, 편한 방법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청경채 같은 거는요, 잎을 다 떼서 씻어서요, 물에 조금 담갔다가 쓰시면 돼요. 전부 다 잘게 다지겠습니다. 좀 작게 짜면 물이 나오거든요. 자, 이거는 좀 짜내고 말리겠습니다. 당근이나 호박은 안 짜셔도 되는데요, 파프리카나 이런 청경채 이런 거는 물기가 많거든요. 이 호박도 하시면 돼요. 이유식에는 이렇게 들어가면 좋아요. 시금치 들어가도 되고요. 건조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지금 바삭 말랐거든요. 좀 후벼서 해준 다음에 냉장고나 냉동실 보관하면 되거든요. 보통 이렇게 호박, 당근, 이런 청경채나 이런 게요, 가장 유식하기가 좀 무난하거든요. 좀 알러지 반응도 좀 적고. 이렇게 해서 이걸 했고요. 여기는 제가 파프리카를 호박과 같이 이렇게 말렸거든요. 이거는 후기 때 좀 써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건 후기 때 조금씩 써서 맛을 길들이는 게 괜찮거든요. 아이들은 어릴 때 맛을 길들여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편식 없는 아이들은 보면 대부분 어릴 때 뭔가 엄마들이 많이 먹여본 아이들이 편식이 좀 없더라고요. 제가 만든 천년조미료입니다. 초기, 중기, 후기 이유식을요, 한 번에 간단하게 끓이는 거 보여드리는데요. 물을 한 500ml 정도 넣습니다. 보통 살을 불려서 하시기도 하고요, 살을 불려서 갈아서 하시기도 하고, 저는 밥으로 할게요. 밥에 한 10배 정도의 물을 부으시면 돼요. 두 스푼 반을 넣는데요, 밥알이 완전히 다 퍼질 때까지 뭉근하게 끓여주겠습니다. 불을 낮춰주겠습니다. 뭉근하게 끓이시면 돼요. 아주 약하게 낮춰서. 불을 너무 세게 하면 물이 빨리 줄거든요. 근데 불을 낮춰놓으면 물이 많이 안 줄고 밥알은 잘 퍼지는데요. 만약에 불을 너무 세게 해서 물이 줄었다 해도 다시 물은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제가 만든 그 야채 있죠? 저렇게 야채 후레이크 말린 거를요, 이렇게 스푼으로 약간만 넣을게요. 자, 천년조미로 만든 것도 이런 식으로 한 반 스푼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아기들은 입맛이 아직 좀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직 자극적인 걸 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만 넣어서 아주 순하게 맛만 길들이는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저는 아주 약한 불로 한 10분 정도 끓이면요, 물을 넉넉히 넣어서 10분 정도 끓이면 이렇게 야채 죽이 되었습니다. 국물도 이 정도로요. 좀 이게 식으면은 퍼져서 국물이 좀 뻑뻑하게 없어지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끓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끓여진 이 상태가 바로 후기 유식입니다. 가정에서도 혹시 어른들 감기 걸리거나 몸이 안 좋을 때 죽이 필요하시면 이 상태에서 소금 감안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불을 끄고요. 다 됐습니다. 유식이 준비가 다 됐는데요. 초기 때는 사실은 미음만 해서 처음에 먹는 거에 대한 익숙해짐, 맛들임 할 때는요, 이런 다른 건 안 넣고 밥이랑 물만 넣고 끓여서 미음을 해서 먹여보면 되고요. 그 연습 단계가 지나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야채를 넣은 초기 유식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초기 유식은 미음으로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야채와 천연조미료를 약간 넣고요. 천연조미료 속에는 멸치와 북어 이런 데서 약간의 소금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체에 걸러서, 물론 쌀로 하실 때는 믹서기로 완전히 갈아서 이제 끓이시면 되는데요, 밥으로 이용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믹서기 사용 안 해도 되고요. 체 하나만 씻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걸러내시면 됩니다. 밑에 나오거든요. 자, 이 정도만 해도 자 우리 애기 한번 먹을 만큼은 충분히 되거든요. 자, 보통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는 한 50ml 정도, 그러니까 소주잔 하나 정도 분량 있죠. 이거 스푼으로 한 3스푼 정도만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걸러주시고 이 건더기는요, 그냥 남는 건더기는 이렇게 해서 엄마가 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걸러내면은 요거는 바로 초기 유식 됩니다. 아주 부드러운 미음 상태의 초기 유식이거든요. 요거는 아기 때는 자 이렇게 예, 요 정도만 초기 때는 먹이면 돼요. 초기 유식은 요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요런 작은 그릇을 이렇게 해서 냉장실에 넣어서 3일 동안 3일 정도는 이렇게 데워서 먹이면 되거든요. 초기 유식은 이렇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중기 유식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걸러서요. 이렇게 곱게 걸러준 다음에는요. 요 위쪽에 보면 스푼으로 문질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으깨졌거든요. 같이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는 매일 만들어주는 것도 어렵지 않거든요. 건더기랑 같이 이렇게 섞으면 바로 중기 유식됩니다. 잘 먹으면 양은 더 눌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중기 유식되고요. 역시 중기 유식도 만들어서 자, 이런 통에다가 담아서 보관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실리콘 통 같은 데다 담아서 냉동 보관하시면 돼요. 그냥 이 상태 있죠. 이거는 바로 후기 유식, 초기, 중기, 후기. 자, 유식이요. 이렇게 말린 야채와 그리고 천연 조미료로 간단하게 끝났죠. 살을 불려서 믹서기 활용하는 것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방법 있습니다. 보시고 편한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아기 유식, 초기, 중기, 후기.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뭐 닭고기, 쇠고기 뭐 여러 가지 다 활용하시는 거는 조금씩 넣으시면 돼요. 장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근이나 호박 이런 거를 말려놓은 거 없으시거나 아니면 또 천연 조미료가 없으셔도 유식 만드는 데는 또 생야채 있죠. 호박이나 뭐 당근 이런 거를요 바로 생으로 썰어 넣으시면 돼요. 천연 조미료 없으시면 다시마 육수, 또 상어이모에 다시마 육수 내는 거 보면 있거든요. 다시마 육수나 아니면 멸치 육수를 너무 진한 상태로 말고 조금 연한 상태로 부어서 상어이모에 멸치 육수를 물과 1대1로 섞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밥과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또 밥이 없으면은 또 살을 불려서 믹서기에 갈아서 하시면 돼요. 유식 요거를 또 많을 때는 또 얼렸다가 쓰시면 되거든요. 오늘은 요걸 한번 얼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입어서 요만큼만요 다져주겠습니다. 이렇게 닫아서 이제 얼리시면 돼요. 냉동실에 넣어서 얼리시면 되고요. 또 남은 거는 요거는 이제 끓여서 냉장실에 넣어서 한 3일 동안 이제 죽을 아기에게 주면 되거든요. 얼려 보겠습니다. 물하고 이렇게 다시마 육수입니다. 다시마 육수를 이렇게 반반 섞어서요. 그리고 아까 준비해뒀던 요거 이렇게 야채 썰은 걸 요 정도로 밥도 이렇게 넣겠습니다. 똑같이 이것도 다 퍼지면요 체에 걸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방금 유식을 만들고요. 이렇게 체에다가 밥알이랑 이렇게 야채 찌꺼기 붙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금방 설거지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말라붙으면 나중에 씻는데 물 같은 게 더 많이 들거든요. 이런 거는 만들자마자 돌아서서 싱크대에 가셔서 이것부터 씻어 놓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거 체 있죠? 이거 제일 먼저 씻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유지가 돼요.